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기욤 패트리의 예능 출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대백 기욤, 사기당한 경험 잊고 살려고 노력해. 기욤 패트리가 귀가 얇아 생긴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이는 KBS ETV 퀴즈 프로그램 일대백에서 언급한 것으로 이날 MC가 귀가 너무 얇아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라고 질문하자 기욤 패트리는 어렸을 때 얘긴데 지인분이 내 돈을 들고 사라졌다. 지금도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해 백인들에게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MC가 금액이 어느 정도였냐고 묻자 기욤 패트리는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해 보니 정확히 1억이었다. 3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약이더라. 지금은 괜찮다며 대인배로서의 면모를 자랑했습니다. MC가 추가로 만약에 금액을 돌려받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질문하자 기욤 패트리는 소고기를 1년 동안 지인들과 함께 먹고 싶다. 매일 1kg씩. 이라며 소고기움다운 대답을 해 백인들을 폭속해 했습니다. 한편 KBS 일대백의 또 다른 1인으로는 방송인 강남이 출연해 5천만 원의 상금에 도전하며 백인과 경쟁했습니다. 과연 기욤 패트리는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기욤 패트리가 도전한 KBS 일대백은 5월 1일 화요일 밤 8시 55분 KBS E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KBS ETV 일대백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